오늘 잘 잡을 수 있죠? 아이 뭐 그럴 말씀은 저는 걱정 마세요. 네, 알겠어요. 네. 던져 놨거든요? 지금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근데 아 근데 한 마리 잡혀야지 바로 구워줄 텐데. 한 마리 나올 법하지 않아요? 꼭 한 마리는 꼭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저기랑 다르게 이게 풀들이 많아가지고 베어그리스도 못 잡아요. 잡으면 먹기는 하겠지만 못 잡아요. 베어그리스는 미국 가지하고 안 친해요. 없어요, 없어. 야, 들어와서 하라고, 들어와서. 그렇게 잘 알면 들어와. 오, 있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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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두 마리 있다, 두 마리! 오, 엄청 세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와! 겁나 많아, 겁나 많아요. 어, 보지 마라, 와. 보지 마라! 와! 몇 마리예요? 요즘 우리 강 곳곳에서 미국 가재라고 불리는 외래종, 붉은 가재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미국 가재를 잡으러 왔는데요. 자격권님이라는 유튜버를 만나러 왔어요. 계세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아직 잡아본 적이 없어요. 미국 가재, 그것도 약간 좀 비슷하니까. 약간 뭐 이제 집게도 있고 다리도 많고 하니까. 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돼요? 던지고 놔두면은 안에 있어서 먹고 놀고 있을 때 쑥.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차에 다 실어놨어요. 이렇게 통발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 네. 건질 밧줄, 장갑, 모자, 모자 제 것만. 저도 잡아보지 않아가지고 일반 가재면 나온 데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가재 보니까 뿔도 있고 되게 위험하게 생겼더라고요. 맛은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죽은 거밖에 못 봤어요. 한 마리밖에. 더 이상 말해서 뭐합니까? 가서 일단 가시죠. 네. 자, 요거 하나 사주세요. 알았죠? 네. 이미 썼으니까 쓰면 사야. 그러니까 그 미국 가재들이 잡식이어서 다 먹는데 다. 북어포랑 고등어만. 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이에요. 첫 경험. 이런 건 또 제가. 어, 안에 뭐가 있어. 안에 물이구나. 채비를 하면서 노래 신나게. 자, 자. 던지세요. 시골길. 여기에 가재가 올라오면 딱 이렇게 채우면 돼요. 아 맞아요? 이렇게 채면 여기 이제 가재가 잡히겠죠? 네, 이렇게 잡는 거라고 합니다. 쑥 올리시고 그냥 감으시면 돼요. 내리시면 안 됩니다. 대. 그럼 얘가 이렇게 펴졌다 이렇게 펴졌다 이렇게 이렇게 와요. 레프드니? 네? 고등어요. 아 고등어 저 앞좌석에서 갖다 드릴게요. 아까 배고프다니까 드셨네 조금. 싱싱하죠? 우선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 방에 못 잡으면 입수하신다고. 내가 저 드론을 잡아볼게요. 드론 낚시? 제 거는 뭐 간단해요. 원리가 뭐 펴지는 거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애들 다 쓸어가지고 올 거예요. 한 마리라도 걸리면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꺼낼 때 조금 귀찮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잡혔으면 좋겠다. 잡히길 빌어야죠. 잘 잡을 수 있죠. 아이, 뭐 그럴 말씀은 저는 걱정 마세요. 이런 데서 이런 걸로 낚시를 살다 살다 이런 걸로 이렇게 낚시를 던지고 기다리다가 아, 던지기는 진짜 이쁘네요. 굿샷! 이게 바로 강태공이지. 좀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이 가슴 장화를 신었는데 지금 왼쪽 다리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담당 PD가 아니 제작진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딱 구멍 나가지고 물이 다 들어오고 지금 여기 안에까지 다 젖은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끝나면 꼭 이제 세탁비 목욕. 어 입질 온 것 같아. 자 고등어가 잘 있나 확인하려고. 자꾸 건지시는데 던져놓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놔둬야 돼요. 고등어 냄새가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런 이제 미국 가재가
이런 이제 습지 많이 나오고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가들이 이제 흙을 파는 성이 있어서 조금 이제 흙탕물도 생기고 그래서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싹 다 잡아버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 뭐지? 설명 진짜 열심히 한다. 입으로만 다 한다. 입낚시라고 하죠, 입낚시. 내가 보기엔 가지 안 나와. 피디 꼬셔가지고 닭집이나 갈까요? 자, 이제 통발을 한번. 내일 미국 가재를 잡으러 갑니다. 통발을 던지면 조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미리 전날인 오늘 가서 통발을 던져 놓으려고 해요. 지금 매우 설레. 왜냐? 그 가재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싹 다 잡아버릴 거예요. 싹 다! 싹 다! 자, 넣겠습니다. 들어왔어요. 완벽하죠? 저희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자, 저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이야! 뭐 있어요? 돌이요. 있어요? 어? 여기 안에 뻘이네. 어, 축하드려요. 뻘을 많이 잡으셨네. 아, 저기 더 있대요. 야, 들어와서 하라고. 들어와서 그렇게 잘 알면 들어와. 이런데 보면은 원래 이런데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이런데 보면은 한 마리 나올 법하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 배역을 있어도 못 잡아. 잡으면 먹기는 하겠지만 못 잡아. 배역을 있어도 미국 가지하고 안 친해요. 저 올해는 네. 최초 확인한 게 4월경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미국 가재는 수온이 낮더라도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가재 같은 경우는 네. 뭐 수온 영향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수질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미국 가재 같은 경우는 수질이 더 낮더라도 네. 그러니까 수질이 안 좋더라도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개체고요. 그래서 어떤 뻘 같은데 네. 그런 곳이 있는 곳에 그 수초가 있는 곳 네. 그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가재가 뭐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저희가 뭐 예상하기로는 네. 이제 최초는 관상용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아, 네. 관상용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네.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네. 개중에 이제 어떤 여건에 안 돼서라든지 아니면 네. 개인 사유로 해서 그냥 뭐 방생 개념으로 네. 풀어져버린 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 말고도 혹시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있는지 근처에서? 지금 저희 남평 쪽에 지금 이제 그쪽도 제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 지류긴 한데 지호수지 쪽에. 네. 아, 밑에서도 봤어요. 죽어 있는 거를. 예, 그쪽에서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평 쪽에도 지금 현재 있고 실제 작년에 거기서 개체수가 나왔던 곳입니다. 맛있죠? 딱 그 미국 가재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맛. 본 적도 없잖아요. 멍치면 안 돼요. 인터넷으로 봤어요. 뭐 있나요? 네, 있네요. 아, 있다고요? 네. 와! 와, 있어, 있어! 많이 있다는데? 많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엄청 많아요? 다섯 마리? 오, 엄청 커, 엄청 커. 오, 봐봐요. 와. 근데 이거 맨손으로 잡아도 돼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잡아도 상관없어요. 잡아는 없어요? 와, 진짜 있다니. 알은 없고. 와,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비교도 안 된다. 와. 아니, 보셨죠? 와, 일반 가재랑 비교도 안 되게 크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크다. 바다에서 살 것 같다고. 근데 여기서 사네. 오. 아, 이걸로 요리가 가능한가요? 아, 그래요. 이게 특유의 가재 냄새예요. 맡아보세요. 가능하죠. 아, 흙내라, 이게 이상한 냄새란. 아, 이거 아. 튀기면 이 냄새 나요. 아. 이걸로 그러면은 네. 튀겨가지고 돼지갈비 양념으로 해드릴게요. 그냥 돼지갈비만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어, 나온다. 나와요, 나와요. 아, 이거 진짜 미니 랍스터 같아요. 미니 랍스터 같아요. 졸라요? 아. 매우. 됐네요. 거기는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됐네요. 어, 깜짝이야. 이쪽 라인 끝내주네요. 아, 물에 들어가가지고 뭐 할 때 하나도 안 나왔는데 여기 아, 최고네. 우리 고생 여기 최고네. 다 했는데. 우와, 얘 성질 났나 봐요. 여기도 왜 이렇게 많이 잡죠? 일단은 네. 일단 뭐 서식 환경일 수도 있긴 하는데 네네. 일단 그쪽 흐르는 물이고 물살이 있게 되면 애들이 네. 나오진 않습니다. 풀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이게 통상 알을 500개, 600개 하기 때문에 한 쌍이 밖에 나갔을 때 네. 뭐 그냥 단순 숫자상으로 봤을 때 1년이면 1000마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와. 이제 물론 생태계에서 뭐 죽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네. 그래도 최소 뭐 10분의 1만 살아도 100마리입니다. 그럼 그 100마리가 1년이 지나면 1000마리가 되고. 그렇죠. 네. 두 마리가 100마리가 됐는데 와. 100마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뒤면. 야, 그때는 에피디님 배 터지게 먹는 거고. 드셔보신 적 없죠? 저는 안 먹었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네. 아, 제가 그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다음 통발로 가요. 저희가 어저께 선조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아 근데 여기는 확실히 많네요. 아 그러니까요. 한번 걷어볼게요. 네 한번. 자. 자요. 오 잠깐만.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오 있다! 있다! 두 마리 있다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와! 겁나 많아 겁나 많아요. 이게 진짜 하루 만에 잡힌 거야 하루 만에. 확실히 북어포를 좋아하네. 와. 어때요? 저걸로 오늘 무슨 요리 하실 거예요? 돼지 갈비 양념으로 마라롱샤는 아니고 한국식 돼지 양념 가재 볶음? 자, 이제 세 번째 가재 볶음 정도 될 것 같아요. 돼지 갈비 양념 볶음. 아, 특히 이 부분에 수염이라 이런데. 수염. 꼬리도 이렇게 펴 가지고 다 가져야 돼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가재예요. 아, 미국 가재였죠? 죄송합니다. 이제 물 한번 바꿔야 돼요. 깨끗이 닦아줘야 돼. 깨끗이. 여기 세균이 많아서 깨끗이 닦아줘야 돼. 어디를요? 여기. 대부분을. 제가 좀 씻겨드릴까요? 예? 네? 이 해보세요. 이. 이. 해볼게요. 오우! 오 좋아. 좀 화력을 좀 세야 돼요. 야. 자, 저는 이걸 맡을게요. 네. 실장님은 가재를 부세요. 이렇게. 야! 빨리 넣어요. 빨리 그냥 빨리. 자. 파 넣어요. 빨리. 물기 나면 한 마리 터질 거예요. 다. 자, 제가 다 했어요. 이제. 자. 자, 빨리 해주세요. 와우! 싸! 야! 오! 야, 소주! 이 잡내를 날리기 위해서? 와! 오! 아니, 아까는 진짜 좀 먹기 힘들게 보였는데 지금 완전 맛있게 보여요. 야, 진짜 중국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런 향기가. 휘달려. 이렇게? 네. 야! 그럼 양념을 네. 조금씩 넣어주세요. 예, 조금씩. 조금씩이요. 자. 우선 한 절반 부어주세요. 네, 절반. 네. 자. 다 보세요 그냥 됐어. 다 보세요. 이게 이제 한국판 네. 한국판 마라롱샤 타행시 미국 가재로. 타행시 미국 가재. 먼저 하세요. 미. 왜 제가 먼저 하죠? 미. 미국 가재야. 국. 국. 국 끓여 먹진 않을게. 가. 가 제발. 제. 제발 네 나라로. 됐어. 난 이만큼 오래서. 자 미. 미친.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 요리에 집중합시다. 야, 사이즈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하면 진짜 잘하시네. 이거를 까줄 테니까 네. 먹고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그걸 온몸으로. 오케이. 와, 보세요. 와. 국물 흐른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오! 꺾고. 소스를 듬뿍 발라서 주세요. 아. 맛이 어떠세요? 내가 양념만 먹어볼게요. 가재를 못 먹겠고. 그 새우랑 랍스타 중간 맛. 이 식감이 딱 중간 식감인데 네. 중국식 양념이 들어가니까 야 기가 막히네요. 이걸로는 아니 되겠어. 아! 왜 자꾸 오케이, 신호를 오케이. 줘도 오케이. 네? 왜 자꾸 신호를 줘도 오케이 한번 해야겠어. 5억은 너무 적소. 한 10억은 받아야겠어. 하 남자가 어찌 이랬다 저랬다. 5억은 너무 적소. 10억은 줘야겠. 아, 왜 뭐 여기 살짝만 먹. 응? 하나 먹어볼게. 응. 아 이게 약간 짭짤하면서 양념 갈비 맛도 나고. 야. 살은 약간 살은 새우살 같아요. 새우살. 오 머리에도 살이 있어요 이거. 보이세요? 네 새우살이에요. 자 저는. 먹어보실 분. 자
오, 맛있네요. 어, 맛있지. 중국집에서 어. 먹는 딱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요? 일단 이 양념이, 야, 이거는 진짜 그 여러분 레시피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박멸! 박멸!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잡혀서 더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기 전에 빨리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들여와가지고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뭐 풀어주든 뭐 실수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포획이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순 없는데 조금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자제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진짜 그냥 보기만 하는 걸로 만족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자, 통발이 총 4개 있는데 아. 행복 부자 대박 건강 목탁 시간 손을 그냥 해요 행복 부자 대박 건강 모두 당신 거예요. 미국 가재 안녕.